안녕하세요. 성악가 테너 강래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너무 힘들어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뭐 음악한 사람들 너무 힘들고 다 어려운데 특히 이제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지금 거의 같이 있어야 돼요. 학교를 안 가고 이러니까 애들이 뭐 물론 저희는 이제 홈스쿨 하긴 하지만 어쨌든 큰아이도 집에 있고 또 가족들이 늘 같이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학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뭔가를 이렇게 찍을 시간이 참 또 없네요. 근데 계속 이렇게 제가 뭔가 강의를 하나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아이템이 몇 개가 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잘 못하다가 오늘 어떻게 모처럼 제가 혼자 지금 출근하는 길이라서 짬을 내서 또 찍게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레슨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 내추럴한 발성,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이 내추럴한 발성이 내추럴이 뭐냐에 대해서 사실은 개념도 아직 우리가 전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걸 제가 숫자로 좀 표현을 했는데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숫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1에서부터 10까지 10단계로 나눠서 소리가 목 뒤에 그러니까 이 후두에서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돌아서 소리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나올 때 그 앞으로 나오는 어떤 그 거리에 대비해서 그거를 10으로 10단계로 나누고요. 제일 뒤에서 소리 나는 것이 1. 그다음 제일 앞에서 나오는 소리가 10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거를 추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1에서 10까지 이렇게 나누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 한국어에 익숙한 한국적인 소리 제가 늘 얘기하는 이제 구강이나 이렇게 뒤에서 소리 놀리는 디에트로라고 이제 이태리어로 이것도 뒤에라는 이름 발음이 비슷하네. 디에트로가 뒤에라는 뜻이거든요. 디에트로 발성이라고 이제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리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아반띠. 이것도 아반띠 앞에 뒤에 디에트로. 이태리어하고 한국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앞에 소리를 앞으로 내랄 때 아반띠라고 그래요. 소리를 앞에다가 놓아라. 아반띠 앞으로. 그다음에 뒤로는 디에트로. 이 디에트로를 소리를 앞으로 빼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가장 뒤에 있는 소리가 1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가장 앞에 있는 아반띠 된 소리가 10이라고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익숙한 소리는요 보통 좀 좋다라고 느낀 소리는 5부터 1에 있는 사이 5에서 1 정도 사이에 있는 소리들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해요. 그래서 약간 그 동굴 소리 꿀성대 막 이런 얘기하죠. 막 이런 느낌 이거를 1까지 그러니까 5를 기준으로 봤을 때 1까지 극대화시키는 발성이 가장 디에트로 발성이겠죠. 가장 뒤에 있는 소리 항아리처럼 입을 만들어서 구강에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울려내는 어떤 그런 소리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1 그때는 거의 이제 인골라까지 같이 겹치게 되고 하고 뭐 혀도 말려 들어가고 뭐 여러가지 어떤 그런 명료함이 굉장히 사라진 소리가 이제 가장 1에 있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태리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요 10에 있는 소리입니다. 10에 있는 소리 그러니까 가장 앞에 있는 소리 아반티 된 소리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탈리아 사람들 크리스나 같이 이렇게 굉장히 카랑카랑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거의 이제 10 포지션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리로 노래를 하는데 우리 대부분 이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거를 배울 때 제 느낌엔 어땠냐면 이태리 사람들이 10으로 노래를 해도 우리 성악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간 한 6, 7, 뭐 8 정도? 7, 8 정도에 자꾸 합의를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숫자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 그 기억에 이제 우리가 익숙했던 소리들 선생님은 10을 얘기라고 자꾸 10을 보여주고 10을 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따라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워낙 5 이전의 소리에 익숙했기 때문에 1에서 5에서 익숙했기 때문에 뺀다고 뺀 것이 한 7 정도 되는 거죠. 7, 8 정도. 근데 10까지 나가는 소리는 아예 우리가 시도조차 안 해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우리하고는 발성 체계가 달라서 10을 경험하는 성악가들이 잘 없어요. 실제로. 그거를 만약 머릿속으로 내가 알고 내가 이게 아반띠 가장 앞에 있는 소리 10에
10까지 나온 소리를 내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그걸 알고 노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냥 타고나게 그렇게 내는 사람이 간간이 있긴 하겠죠. 우리나라 선생님들 중에서도 아주 잘 아반띠가 된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거를 이런 어떤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어릴 때부터 워낙에 타고난 그 카랑카랑한 어떤 길이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뒤에서 소리를 냈다가 한 1, 2 정도에서 소리를 내다가 10까지 제가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겪었던 어떤 그 노하우들,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도 이거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겠다.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한다라는 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경험상 보면 보통 이제 이태리적인 소리, 우리가 생각하는 벨칸토적인 소리, 뭐 오페라, 이태리 오페라를 하는 그런 이탈리아적인 소리를 낸다 해도 우리 한국 사람의 그 느낌에는 약간 7, 8 정도,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되는 것. 소리를 밝게 내라고 해도 8 이상, 9, 10까지 나오는 소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너무 어색한 거예요, 처음에. 이미 가진 소리 자체가 우리는 7, 8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정도면 만족을 하고, 거기서 더 새로운, 더 앞에 있는 소리를 요구하기까지는 하는 거는 제가 잘, 거의 저는 아예 본 적이 없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본 적이 없고. 근데 저는 10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제가 얘기하는 게 10에 대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을 내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생소리 같은 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생소리도 우리가 비강으로 내는 생소리가 있고 구강만으로 내는 생소리가 있는데, 비강과 구강을 동시에 써서 생소리를 내야 이제 10에서 이 포지션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10 위치에서 뒤로 9, 10, 8로 들어가지 않고 10에 위치하면서 소리를 호흡으로 공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소리가 10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옛날 이제 대가들의, 그 이태리 대가들의 어록을 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노래는 그 메짜 보체에서 시작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피아니시모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때부터 소리를 이제 공부하는 거다, 뭐 이런 개념의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지금 이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전히 10회까지 내어놓는 일, 그거는요 공명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호흡도 다 내려놓고 일단 길이 열려서 소리가 1이 아니라 포지션이 10에서 잡힐 수 있게 하는 것. 이 소리. 근데 입에서만 아가 아니라 코가 같이 열려서 이 소리는 그냥 10까지 나와 있는 소리인데 공명이 없잖아요. 하면은 여기에서 안에서의 어떤 울림은 없는 상태가 소리가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를 이제 요구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거는 성악적인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순서를 늘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데, 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10의 위치를 유지를 하면서 소리가 비강 안에서 호흡에 의해서 돌게 되고 앞으로 나가면서 비브라토가 생기는 건데, 그냥 하고 뒤로 가서 5, 뭐 1 이렇게 들어간 소리는 아예 10이 없어진 소리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어떤 빛깔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에서 나와서 울리는 그 마스케라의 빛깔을, 거기가 마스케라, 이 10까지 나온 소리가 마스케라. 근데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마스케라를 쓰고 소리가 제일 앞에,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앞에 나와야 된다. 적당하게 7, 8 정도를 소리를 내면 이거보다 더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보인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은 그걸 저는 끄집어 내드리고 싶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하는 1의 소리를 냈다가 하고 제가 이제 아반티 하니까 약간 소리가 빠지고, 그러다가 조금 더 빠지면 뭐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익숙한 5에서 6, 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오면 하는 굉장히 밝은,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밝은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거를 선택의 개념으로 일단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뭐 6, 7 정도에서 만족할 거야. 나는 이 소리가 좋으니까 그냥 이거 할 거야가 아니라 10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10으로 내가 노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활용을 해야지 10을 아예 개발을 시키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6, 7, 8 정도에서 내가 적당히 만족을 하면 그거는 별로 나중 되면은 뭐 이렇게 어떤 한계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경험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주위에서 많이 이제 그런 경우도 보았고 이게 앞에가 열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건강한 소리가 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뭔가 웅얼하고 명료하지 않은 소리를 내다가 과부하가 걸려서 목이 힘들어지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고음을 포기하고 파트를 내려버린다는 거죠. 테너를 해야 되는데 바리톤을 하고 바리톤을 해야 되는데 베이스를 한다거나 소프라노를 해야 되는데 메조를 한다거나 그렇게 왜냐면 고음 내기 어려우니까 뒤에서는 소리 뒤에서 내는 소리는 고음을 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명료한 나에게 주어진 가장 건강하고 내추럴한 소리를 포기를 해버리고 포기가 아니라 아예 해보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데서 우리가 타협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저는 이제 제 생각에 그 부분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10까지 나온 소리를 내가 꾸준히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소하고 너무 이상하죠. 느낌도 이상하고 그래서 뒤에서 막 열심히 소리를 내보다가 뭐 5, 2 이전의 소리를 막 구강해서 내보다가 더 이상 내가 한계가 느껴지고 뭔가 다른 소리를 내보고 싶을 때 이제 저한테 제 발성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시면 그제선 그때는 조금 뭔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제 발성을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너무 납작하고 이상한 소리라고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 5 이전의 소리는 아예 저는 아예 저는 안 내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하고 무조건 하여튼 10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10을 일단 열어놓는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늘 얘기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10까지의 길이 다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그 울림을 만들어내고 공명을 만들고 뭐 풍성함을 만들고 뭐 그렇게 이제 개발을 시켜야 되죠. 9도 아닙니다. 절대 8, 9에서 적당하게 내가 타협을 해서 그걸로 소리를 내면 조금은 편해요. 뒤로 약간 갈수록 우리에게는 익숙하기 때문에 소리 내기가 편하고 저희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늘 제가 10을 요구를 하지만 한 8, 9쯤에서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되게 이게 느낌이 좋거든요. 하다 보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10까지 그 대표적인 가수가 이제 마리아 칼라스라는 거예요. 절대 9도 없어요.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를 제가 들어보면 9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10에서 모든 악상 표현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그런 완벽한 벨칸토 성악가는 사실 거의 잘 없고 이제 7, 8, 9,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요즘 이제 대가들 막 그렇게 활용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들이 약간 먹히는 소리들을 이렇게 들릴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워낙 이제 이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10까지 완전히 내. 근데 저도 중요한 거는 저도 완전히 10으로 노래를 못 한다는 거예요. 뭐 완전히 10으로 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큰 무대가 자꾸 크고 소리를 크게 내야 될 때는 자꾸 이렇게 뒤를 쓰게 되고 뭐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스스로 제가 뭐 완벽한 10을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닌데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게 뒤로 넣는 거 하고 아예 하지 못해서 전혀 그 10을 어떻게 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뒤를 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이제 막 다들 조금씩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뒤에서 1에서 5 정도 사이에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제 6, 7, 8 비강 마스케라 쪽으로 넘어오지도 않은 분들이 많이 쓰실 거고 비강을 조금 쓰신다 해도 7, 8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 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내보지 않은 소리 10이라는 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소리는 웬만한 사람들은 아직 한 번도 내보지 않았던 소리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내보지 않은 그 세계가 있고 그 소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혼자서 하기도 물론 어렵겠지만 물론 한 번 이렇게 누군가에서 뭐 이렇게 내본다 하더라도 이게 좋은 소리라는 것 이게 맞는 길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너무 생소하니까 완전히 완전 생소리 같은 소리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를 왜 생소리라고 난 이 소리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소리에서 개발을 하면 굉장히 생소리 같은 까랑까랑함 안에 호흡이 실리고 막 공명이 되기 시작하면요 그 정말 멋진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저는 이제 자꾸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잘 저는 한 번도 저 역시도 이런 개념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을 다니면서 외국에서 다양한 선생님들 통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그것들을 취합해가지고 제가 나름 이렇게 고민하면서 10년이 넘게 좀 깨달았던 부분인데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누구하고의 비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내가 누구보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냥 나 스스로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한계치의 소리를 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상태에서 딱 워밍업이 잘 돼서 그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노래가 정말 제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소리를 내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 그 재미를 한번 느껴보면 너무 좋겠다. 노래를 한 번이라 그래도 노래를 좀 전공하고 노래를 내가 하겠다라고 작정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소리 한번 제가 끄집어내주고 싶은데 그 소리를 익숙해지기까지가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개념이 정리되기도 어렵고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댓글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저의 발성 철학이 보이고 그게 너무너무 공감이 가고 좋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게 쭉 그 처음부터 제 강의를 다 좀 전반적으로 들었다 보면 분명히 제 발성 철학이 있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확실한 어떤 철학적인 이 발성이 있는데 그거를 캐치해 주시는 분을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되게 힘이 됐습니다. 어쨌든 1에서부터 10까지의 소리 중에 나는 10을 내겠다. 10이 생소리의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 타협하고 8, 9, 뭐 7 정도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나는 10에서 소리를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 10에서 멋진 소리를 내가 발전시켜 보겠다라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보시면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네, 한번 개념을 정리하면서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